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그메르카의 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샬로 카타쿠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카타쿠리 같은 경우는 빅마 해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로서 작중에서 등장한 동시에 엄청난 포스와 매력을 보여주며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생긴 인물이죠. 그런 카타쿠리가 비메르카의 세관에 들어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르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에 골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루피를 만나기 몇 년 전 카타쿠리는 휴가차 어떤 외딴섬 마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잠시 머물며 휴양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카타쿠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당신이 멋진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쫀득쫀득 열매를 먹은 인간이며 당신을 보니 엄청나게 고향이 생각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노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바로 모찌떡이었고 카타쿠리에게 줬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모찌떡을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떡이라는 걸 알았고 당신이 만든 거냐고 물었죠. 그 노인은 사실 자신은 예전에 일본이란 나라에서 떡집을 하던 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왔다가 이 마을에 있는 한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동굴 다시 들어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본에는 떡을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있고 자신보다도 맛있는 떡을 만드는 이가 있다고 했죠. 카타쿠리는 그 말에 꽤나 흥미가 생겼고 그 노인을 따라 자신 왔다던 동굴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노인에게서 자신에게 어떠한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함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곳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출구가 보였고 그곳으로 나오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5m가 넘던 카타쿠리의 키가 이쪽 세계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2m 정도로 줄었죠. 카타쿠리는 그 노인이 말해진 떡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의 세계였기에 흥미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일단 길가는 아무나 붙잡고 떡 만들기 장인 종타쿠라는 사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 사람은 산 중턱에 살며 혼자서 떡만 만드는 히키코모리라고 했죠. 카타쿠리는 그 위치를 전해 듣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오르고 있던 카타쿠리, 그곳에는 누군가가 싸운 소리가 들렸고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어떤 낯선 생명체인 혈귀가 한 사내를 물어뜯고 있었죠. 그때 다른 쪽에서는 이마에 반점 있는 소년 탄지로와 메이코가 불이 나게 뛰어왔고 그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좀 더 빨리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종타쿠씨 라며 눈물을 흘렸고 카타쿠리는 탄지로에게 다가와 상황을 살펴보니 그 혈귀에게 습격을 당한 자가 바로 종타쿠, 떡 만들기 장인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탄지로는 숫쟁이로 살아갈 때도 가끔씩 이쪽으로 수출 배달해주면서 알게 된 아저씨였고 반대로 동생들과 함께 먹으라고 떡을 싸주던 아주 착하고 바람직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씨는 말 그대로 전사였다고 했죠. 까마귀로부터 위치를 전해받았을 때 설마 이곳은 아니길 바랬는데 종타쿠씨가 죽다니 라고 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타쿠리는 사실 자신도 이 남자를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아쉽군 이라고 하며 그가 만들어놓은 떡들을 봤는데 역시나 장인답게 자신을 울리는 떡들이 많았고 더 아쉬웠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가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냐며 아저씨에게서는 왠지 똥냄새가 온몸에서 풍겨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카타쿠리는 말을 아꼈고 이 사내를 공격한 존재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뭐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카타쿠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네지코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탄지로는 카타쿠리가 네지코가 혈기임을 한 번에 알아챈 것 같자 네지코와 자신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카타쿠리는 동생들을 모두 잃고 하나 남은 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탄지로의 마음에 꽤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죠. 카타쿠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동생들이 있었고 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컸던 카타쿠리라 탄지로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때 네지코가 카타쿠리에게 다가가 다리를 꼭 껴안았고 탄지로는 당황하며 아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아저씨가 좀 친근한가봐요. 네지코도 예전에 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저씨에게서 떡 냄새가 나서 그런가? 라고 했죠. 카타쿠리는 네지코의 이런 행동이 낯설지는 않았고 예전 자신의 동생들이 꼬마 시절 때 보여줬던 행동 패턴과 비슷했기에 가만히 냅두었습니다. 탄지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카타쿠리에게 물었고 일단 다른 떡 장인을 찾아봐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들은 일단 함께 산에서 내려가 번화가인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라멘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멘이 나와도 카타쿠리는 먹지 않았고 탄지로는 배가 안 고프신 거냐며 드시라고 했죠.
하지만 카타쿠리는 여전히 라면을 먹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는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나갔고 라면집 주인은 자신이 기껏 만들어진 라면을 카타쿠리도 먹지 않고 옆에 대나무를 문 소녀도 먹지 않았기에 굉장히 분개했죠. 그 시점 탄지로는 무장의 냄새를 통해 무장을 발견했지만 무장이 주변에 있는 한 남자를 혈기로 만들어버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탄지로는 라면집 주인에게 사과하며 혼자 라면 세 그릇을 배치였죠. 그때 유시로가 찾아왔고 탄지로와 네즈코에게 타마요시가 보자고 하신다고 데려가려고 했고 탄지로는 카타쿠리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하며 유시로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타마요와 네즈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밖에서 야바와 스사마루가 습격에 들어왔고 색실공을 던지며 주변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죠. 특히나 색실공의 궤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틀어져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네즈코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모찌가 튀어나오며 그 공을 막았고 다른 공들이 닿는 곳 역시 모찌가 튀어나와 막아버렸죠. 스사마루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카타쿠리가 엄청난 포스로 이들의 앞에 등장했고 탄지로는 깜짝 놀라며 여길 어떻게?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신경 쓰여서 와봤다고 근엄하게 말했죠. 그때 탄지로는 저 공을 조심해야 한다고 어떤 수를 쓰는지 몰라도 궤도가 자꾸 바뀐다고 했습니다. 스사마루는 색실공 여러 개를 카타쿠리에게 던졌고 야바가 그 공에 자신의 혈기를 덮어 궤도를 조정했죠. 하지만 카타쿠리는 아무리 궤도를 바꾸며 맞추려고 해도 전부 다 피해냈고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유롭게 슥슥 피했습니다. 혈기들은 말도 안 된다고 저 남자 미래를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놀랐는데 그때 카타쿠리가 주먹을 날리자 주먹이 쭉 늘어나며 야바 스사마루를 강타했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는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끈끈한 떡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죠. 모두가 그 엄청난 능력에 놀랐고 탄지로는 그 틈을 타 그 혈기들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카타쿠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신 줄 몰랐다고 어쩐지 몸에서 떡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죠. 네즈코는 카타쿠리에게 엉겨붙어 반가움을 표했고 타마요와 유시로 역시 이 남자는 초인이다 라는 것을 간파하고 혹시 저희를 도와 무장을 저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자는 강한 자인가?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무자는 몸의 재생 속도가 엄청나고 1륜도로 목을 잘라내도 죽지 않으며 뇌도 5개라 아마 웬만한 능력으로는 그에게서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다 카타쿠리는 강한 상대와 오랜만에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그 혈기 녀석들이 꼭 만나보고 싶던 떡장인 종타쿠를 죽였기에 혼쭐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속에는 네이코 탄지로 남매가 너무 귀엽고 착해서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이들을 도와주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그들은 얼마 후 나타공호산으로 가라는 까마귀 정보에 함께 움직였고 카타쿠리는 나타공호산에 들어서자마자 신중하게 주변을 살펴보며 흐름을 읽기 시작했죠. 저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으로 가보니 기사활동들이 실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카타쿠리는 보자마자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몸에서 떡을 뽑아내 그 귀살덩들을 떡으로 묶어버렸고 꼼짝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떡에 차이기 때문에 거미혈기의 실도 붙어버려 움직이지 못했죠. 카타쿠리는 그 거미줄 잡고 엄청나게 얇은 떡으로 거미줄을 코팅하며 쭉 보냈고 엄마 거미혈기는 자신의 거미줄이 떡으로 변해가자 끊어내려고 했지만 이미 그 떡을 따라 카타쿠리가 자신의 앞까지 도착해 있었고 그대로 엄마 혈기에 떡을 뻗어 온몸을 속박해버렸습니다. 카타쿠리는 겁에 질려 엄마 혈기의 얼굴을 보고선 이건 그저 나에 대한 공포만이 있는 거 아닌 것 같군. 너의 상관은 어디 있지? 라고 말했지만 엄마 혈기는 말해주지 않았고 곧이어 큰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뒤에서 아빠 검은 혈기가 튀어나와 카타쿠리에게 주먹을 날렸고 엄마 혈기는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공격이 뒤에서 날아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슥 피했고 부장색 페이를 실은 주먹으로 아빠 혈기의 복부를 가격하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땅에 처박혔죠. 카타쿠리는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거미줄이 날아온 것까지 알고 있지 라고 하며 슥 몸을 그 자리에 회피했고 정말로 거미줄 혈기술이 날아와 카타쿠리를 덮치려고 했지만 그걸 피하는 바람에 엄마 혈기의 몸이 조각조각 큐브 스테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루이가 약해 빠진 것들 엄마 아빠라는 것들이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야 되겠어? 라며 걸어왔고 카타쿠리는 엄마 아빠? 너네는 가족이었던 것이냐? 라고 물었고 루이는 그렇다고 했죠. 그러자 카타쿠리는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꽤나 불쾌하군 이라고 하며 인상을 찌푸렸고 그러자 루이가 어떤 말을 하려고 입을 뻥긋거리려고 했는데 내가 직접 만든 가족이니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되는 거라고 넌 이렇게 말하겠지? 라고 카타쿠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어떻게 내가 할 말을 알고 있지? 라고 하며 당황했고 곧이어 손을 뻗어 거미줄 혈기술을 날리려고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때 이미 카타쿠리는 구운 떡을 시전해 로켓 펀치를 날렸고 루이는 그 떡에 맞고 엄청난 충격에 온몸의 뼈가 부서졌습니다.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릴 만큼 느긋한 편도 아니라서 말이지 라고 하며 떡을 끄집어내 루이의 온몸에 꽁꽁 묶었고 그때 탄지로가 냄새를 맡고 뛰어왔습니다. 루이의 눈에 하요노의 표식이 있는 걸 보고 놀랐고 이미 제압을 당한 상태라는 것에 더 놀랐죠. 탄지로는 이자의 피를 하마요시에게 보내야 한다고 하며 루이를 배려냈고 다른 혈기들도 하나하나 다 막탈쳤습니다. 그 뒤 귀살대 주요니와 부상 입은 귀살대원들을 지뢰했고 탄지로와 네지코를 데리고 오라는 명을 받았다며 그들을 귀살대 본부로 데려갔죠. 그때 카타쿠리도 하얀의 혈기를 혼자서 잡았다는 탄지로의 제보와 함께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혈기와 함께 다니는 귀살대원인 탄지로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규율 위반이며 혈기를 이곳에 데려온 것 자체가 즉결 처형감이라며 엄청나게 경계를 했고 가장 적대감을 보이던 사네미가 네지코의 남은 상자를 들고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사네미가 남은 상자에 손이 닿기 전에 카타쿠리가 먼저 그 상자를 가로챘고 내 녀석이 이 소녀를 칼로 찌르면 난 널 죽일 것만 같아서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뭔가 자신의 생각이 읽혔다는 생각에 더욱 화를 냈고 카타쿠리는 네가 어르신이라고 말할 사람의 말이나 들어라 라고 하자 곧이어 우베시키 당주가 나오면서 모두들 진정하세요 라고 했고 사네미는 아 어르신 이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렸고 카타쿠리가 했던 말이 예언과도 같아 뭔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레지코는 2년간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보증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경계를 거둬도 된다고 했고 탄지로는 유일하게 부장과 마주친 사람이라고 밝히자 모든 주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조합재판이 끝나게 되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카타쿠리에게 하얀의 혈기를 소탕하는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며 범상치 않은 분 같은데 비살대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카타쿠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카타쿠리에게 머물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시라고 했죠. 그의 카타쿠리는 이 나라에도 도너츠라는 음식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베야시키 당주는 해외에서 들어온 그 음식 말인가요? 있습니다. 그걸 구해올까요? 라고 했습니다. 카타쿠리는 하루에 한번 도너츠를 꼭 먹어야 하는 취향이 있었고 이곳에 달콤한 도너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구해올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도너츠를 잔뜩 받은 카타쿠리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도너츠를 폭풍 먹방하며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순간 인기척이 느껴져 옆을 보니 네지코가 콩알 눈을 하며 쳐다보고 있었고 카타쿠리는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지코는 자신의 흉측한 입에도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옆에와 부비적거렸고 카타쿠리는 안심하며 도넛을 마저 먹으면서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웃고 있는 카타쿠리의 호감을 느꼈고 카타쿠리 역시 어린 나이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며 혈기들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주들을 보고 어쩐지 짠함이 느껴져 그들 역시 동생처럼 여기게 되었죠. 한 번은 귀살대 주들이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카타쿠리와 사조 오바나이만이 식사를 하지 않았고 카타쿠리와 오바나이는 서로를 보며 어떤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산지로는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12개월의 혈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카타쿠리 역시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죠. 곳에 가보니 미리 와있던 사조 오바나이가 그들을 보고 지원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왔냐며 시큰둥했고 내심 오려면 미친이 나오지 저 녀석들이 왔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타쿠리는 말없이 좌석에 앉았고 오바나이와 카타쿠리 사이에서 엄청난 어색한 침묵에 탄지로는 숨이 막혔죠. 어느새 검표니와 그들의 표를 검표를 했고 그들은 곧이어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미치리와 데이트라는 행복한 꿈을 꾸었고 카타쿠리는 맛있는 도넛을 마음껏 먹는 꿈을 꾸었죠. 평소에 도넛을 먹을 때 누군가가 볼까봐 굉장히 주변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자신의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걸 직감했고 엄청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이 곤두서다 보니 자신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했던 도넛에 위화감이 들었고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네지코와 홀로 잠든 이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곧이어 하나둘씩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예리한 감각을 가진 오바나이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열차 곳곳을 빠르게 누비며 혈기의 흔적을 찾았고 카브라마루의 동물적인 감각이 열차 위를 가리키자 그대로 열차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러자 하얀인 앤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오바나이는 현란한 뱀의 호흡으로 앤무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앤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을 시작한 상태였기에 소멸하지 않았고 열차에는 촉수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전 객실에 촉수들이 뻗어나오며 승객들을 위협했고 탄지로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이 넓은 기차 안의 승객들을 어떻게 전부 지키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타쿠리가 열차 바닥에 손을 댄 후 떡을 흐르게 만들었고 앤무의 촉수가 자라는 것과 같이 카타쿠리의 떡도 그대로 퍼져나갔죠. 앤무의 촉수의 표면에 전부 떡으로 뒤덮기 시작했고
떡에 차이기 때문에 정 객실 촉소 뒤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앨무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능력이냐며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이 카타쿠리의 떡에 뒤덮여 있는 셈이었기에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때 카타쿠리는 오바나이에게 이 녀석의 목은 맨 앞칸 쪽에 있다고 했고 오바나이는 그대로 맨 앞칸으로 뛰어갔는데 가보니 카타쿠리의 떡이 앨무의 목 위치를 특정해 그쪽만 떡을 감싸지 않았고 오바나이는 일륜도로 앨무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렇게 열차는 그 여파로 탈선을 했지만 카타쿠리의 떡 덕분에 모든 승객들이 다치지 않고 끝났죠. 오바나이는 카타쿠리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속으로 엄청나게 감탄했지만 입 밖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귀의가 느껴지더니 사연삼 아카자가 등장을 했고 오바나이는 보자마자 지금까지 만난 어떤 혁이들보다 위험한 녀석이란 걸 알았죠. 오바나이는 그대로 아카자에게 덤벼들었고 뱀의 호흡으로 현란한 궤도로 아카자의 목을 노렸지만 아카자의 팔을 자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카자는 곧바로 팔을 재생시킨 뒤 오바나이에게 주먹을 날렸고 오바나이는 그 주먹을 막았지만 충격으로 멀리 날아가 바닥에 고꾸라졌죠. 그러자 아카자는 강력한 주먹으로 오바나이의 복부를 뚫어 뛰어갔고 그대로 꽂았습니다. 하지만 카타쿠리가 오바나이 앞에 나서 무장색 페이로 강화된 팔로 아카자의 주먹을 잡았고 아카자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죠. 아카자는 자신의 주먹을 손으로 잡은 존재가 있다니 엄청나게 놀랐고 대사를 읊으려고 하는데 카타쿠리가 먼저 너 대단한데 혈류가 되라 라고 하려고 했나? 그런 것 따윈 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아카자는 자신의 생각을 익혔다는 생각에 열이 받아 그대로 카타쿠리에게 덤벼들어 난타를 했습니다. 하지만 카타쿠리에겐 주먹이 다 한 대도 닿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주먹을 슬로우 모션처럼 보고 피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죠.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에 엄청나게 능통한 인물이라 자신에게 오는 공격은 물론 약간의 미래까지 알 수 있었기에 아카자의 공격을 피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아카자는 그렇다면 나도 전력을 다해야겠군 이라고 하며 파괴살 아침을 시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순간 카타쿠리의 떡주먹이 날아와 아카자의 복부를 강타했고 아카자는 그대로 비를 토하며 날아갔죠. 아카자는 부들대며 다시 한번 파괴살 아침을 시전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수많은 떡주먹들이 날아와 아카자의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카타쿠리는 뻔히 하는 것이 보이는 파워업을 어째서 조용히 지켜봐야만 하나? 이봐 상현삼 말해두지만 난 너를 얕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며 자신이 훨씬 강한 전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카자에게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으려고 했죠. 아카자는 아니 기술 시전하는 건 기다려주는 게 국룰 아니냐면서 피를 토했고 카타쿠리는 어림도 없다며 몸이 피떡이 될 때까지 배버렸습니다. 아카자의 재생 속도보다 처맞는 속도가 훨씬 빨랐고 누적된 데미지에 아카자는 도무지 재생할 여력이 없었죠. 그때 카타쿠리는 오바나이와 탄지로를 부르며 이제 이 녀석을 마무리해라 라고 했고 오바나이와 탄지로가 뛰어와 아카자의 목을 베어내며 모두가 큰 부상 없이 보안열차 임무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상현의 여기까지 어린아이 가지고 놀듯이 조져버리는 카타쿠리를 보고 이번에는 조용한다고 조용히 말했죠. 그렇게 귀살대 본부로 돌아간 그 뒤 상현의 여기를 해치웠다는 것에 모두가 엄청나게 기뻐했고 이 기세를 몰아서 꼭 다른 상현의 혈기들과 무장까지 퇴치할 수 있겠다며 주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카타쿠리는 혼자서 도넛 타임을 즐기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도넛을 먹고 있었는데 기척도 없이 오바나이가 쓱 들어오며 무한열차 임무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말을 하다가 카타쿠리의 기괴한 입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왜 노크도 없이 들어오냐고 화를 냈지만 오바나이는 카타쿠리의 입에 충격과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입에 붕대를 풀며 동진감을 느꼈고 카타쿠리도 찢어진 오바나이의 입을 보고 화가 수그러졌죠. 그렇게 둘은 함께 돈을 먹으며 어쩌다가 입이 그렇게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음주우지 탱이니 탄지로 여행을 데리고 유강 임무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타쿠리 역시 따라 나섰는데 유강에 손님으로 들어간 카타쿠리는 특유의 엄청난 포스 아시카함으로 많은 유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능글맞은 매력에 존잘남 우지 탱이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지만 어쩐지 맞춰주기 느낌이 나는 카타쿠리. 이 둘의 등장은 유학을 시끄럽게 했고 다키 역시 그들을 보러 구경을 나왔죠. 다키는 우지탱이는 그냥 잘생기기만 한 녀석으로 느껴졌고 카타쿠리는 엄청난 포스 속에 다정함이 있을 것 같은 딱 자신의 취향이라고 생각해 카타쿠리에게 접근했습니다. 다키는 카타쿠리에게 술을 권했고 카타쿠리는 입이 보이지 않게 술을 마셨는데 다키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했고 어린 시절 오빠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걸 이야기해줬죠. 오빠는 자신과 달리 아주 흉측하게 생긴 얼굴이었지만 자신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하고 멋진 오빠라고 말이에요. 그때 아내들을 구하고 상현의 얼굴에 대한 정보를 받은 탱겐이 다키를 죽이기 위해 방에 들어왔고 다키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너네 귀살 때문이었냐면서
혈기의 모습으로 변해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탱기는 엄청난 스피드로 그 공격을 전부 피해냈고 탱기는 그대로 다키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하지만 그때 카타쿠리의 떡이 튀어나와 탱기의 칼을 막았고 다키의 온몸을 떡으로 묶었습니다. 탱기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다키의 몸에서 규타로가 튀어나오며 탱기 쪽으로 피해 참격을 날렸고 그 피해 참격은 카타쿠리가 미리 막아놓은 떡에 상쇄가 되었죠. 카타쿠리는 탱기이 다키의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 규타로가 튀어나와 공격을 할 것을 알고 미리 막은 거였습니다. 규타로는 감히 내 귀여운 동생을 괴롭힌 녀석이 누구냐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날뛰었고 규타로는 피해 나서로 카타쿠리를 베려고 했지만 카타쿠리의 견문색 폐기 앞에 전부 읽혀 어느 한 군데도 스치지도 못했습니다. 카타쿠리는 그런 규타로를 떡주먹으로 흠씩 두들겨 패 피떡으로 만들어 잠잠하게 만들었죠. 다키는 오빠가 힘없이 당하고 있자 그저 눈물을 터뜨리며 왕왕 울었고 규타로는 자신의 상대가 아니란 걸 알자 여동생 다키라도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다키만이라도 이곳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카타쿠리는 규타로에게 동생을 살리고 싶다면 부자리라는 녀석의 정보를 넘기라고 했고 규타로는 그걸 거절하며 상현의 자존심이 있지 그분에 대해서 말할 상 싶으냐고 화를 냈죠. 카타쿠리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깟 자존심이 사랑하는 동생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냐며 오빠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동생을 지켜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규타로는 흥 멍청한 동생 따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그분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하며 종이를 꺼내 무한상의 위치와 가능 방법에 대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규타로는 말은 험하겠지만 세상 무엇보다 다키가 중요했으며 자신이 혈기로 살아가는 이유도 다키를 지키고 다키가 살아가는 걸 보기 위함이었죠. 카타쿠리는 그 지도를 탱기에게 넘긴 뒤 너희는 그래도 이대로 이곳에 둘 수 없다고 하며 떡으로 꽁꽁 묶은 뒤 귀할대 소유의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놨죠. 그리고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고민을 했는데 주들은 상현의 혈기이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처형을 하자고 했고 카타쿠리와 탄지로만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다키 유타로 남매 우회에 카타쿠리와 탄지로는 감정이입이 되었고 그들을 딱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때 타마역에서 연락이 왔는데 에즈코의 피를 통해 만든 약이 부자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며 그 약을 건네줬죠. 그 약을 다키와 규타로에게 맞히자 그들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부잔의 세포가 사라짐을 느끼고 부잔 이 개객기 라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되며 저주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타로는 카타쿠리에게 자신의 동생을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고 다키는 카타쿠리를 보며 눈이 하트뿅뿅이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부잔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할대에게 말했고 귀할대는 부자의 위치를 특정한 뒤 최종면을 준비하면서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부자에 대한 정보와 무한성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된 귀할대는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시작했고 부잔 쪽 역시 아끼던 상현사 마카자와 상현육 다키남매를 잃었다는 것에 열이 받아 귀할대 온디를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탐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혈기들을 풀어 귀할대 온들의 동태를 살폈고 상현우 교포가 귀할대 온들의 인륜도와 여러 무기들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한 마을을 찾아냈다고 했죠. 아무래도 최종 후면을 준비하면서 대장장의 마을과의 이동이 잦아진 귀할대는 혈기에게 그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까 전 미치리는 자신의 칼을 수리하기 위해 대장장의 마을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련하고 있던 하주 미치리와 만난 뒤 반갑게 인사하고 온천을 즐기고 있었는데 미치리가 대장장의 마을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오바나이가 불이 나게 검을 갈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 찾아왔죠. 그렇게 둘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주미 이치로는 두 분이 언제 그렇게 친하셨나요? 귀할 때 주라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희희덕거리고 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시큰둥하게 물었고 미치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런 게 아니라며 발을 허우적댔고 오바나이는 퉁명스럽게 꼬맹이가 뭘 알겠느냐고 흥칫뽕했죠. 그때 밖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니 여러 마리의 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들이 자신의 인륜도를 빼어들고 혈기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오바나이의 미치리는 마을 곳곳에 있는 대장장이들의 지체를 따라갔고 그곳에는 칼을 든 혈기가 있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혈기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는데 상현사 마카자의 귀이보다도 훨씬 강력한 귀이 눈에는 상현일 표식이 있는 혈기였기 때문이었죠. 무전 아까 전 상현호 교코와 상현사 한탱구를 이쪽으로 파견하려고 했는데 상현일 코쿠시보가 상현사 마카자도 귀살대들이 퇴치라는 상황이니 아카자보다 약한 녀석들이 가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자신이 가겠다고 한가졌죠. 오바나이는 미치리에게 도망가라고 설하셨고 미치리는 자신도 함께 싸우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둘이 코쿠시보에 동시에 덤볐지만 코쿠시보가 달의 옷을 쓰자 엄청난 파괴력의 장비가 날아오며 이들을 발라버렸죠.
그 요바나이는 자신이 여기서 모든 걸 내걸고 싸우지 않으면 미치리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흥분 상태에 빠졌고 곧이어 반전이 발현되며 엄청 높은 수준의 겉옷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건 미치리도 마찬가지로 오바나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전을 마련해 싸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쿠시오에게 유효타를 먹일 수 있는 정도 아니었고 온몸에 상처가 늘어나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주 무이치로가 나타나 합류를 했고 토쿠시오는 무이치로 보고선 자신의 자손이 말고 혈기 스카웃을 하려고 했지만 무이치로는 거절했죠. 그러자 토쿠시오는 그들에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달의 호흡에 참격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타쿠리는 네즈코와 놀아주고 있다가 갑자기 까마귀로부터 대장장이 마을을 혈기로부터 수격을 받았으니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카타쿠리는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까마귀의 말로는 고해는 3명의 주가 있긴 하지만 상현일 혈기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렇게 카타쿠리는 최대한 빠르게 뛰어갔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그곳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대장장의 대부분이 혈기에 의해 사망한 상태였고 연주 미치리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죠. 카타쿠리는 가까이 가보니 미치리는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사조 오바나이와 하주 무이치로는 엄청나게 피를 흘리며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카타쿠리는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무한성의 위치를 알자마자 자신이 그곳에 가 무장을 없애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자책했죠. 그때 생존한 다른 대장장이 한 명이 피를 흘리며 당신이 카타쿠리님이시냐고 다행히 당신을 만나 이걸 건네줄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하며 인륜도 젤로 만들어진 창을 주었고 그걸 건네준 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창을 받은 다음 그대로 무한상의 위치로 홀로 뛰어들어갔죠. 무한상에 들어간 카타쿠리 수많은 혈기들이 모여있다가 침입한 카타쿠리를 보고 덤벼들었고 그 순간 카타쿠리는 엄청나게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자 폐양색 페이가 활동하며 일반 혈기들이 전부 개어품을 물고 쓰러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상현우 교쿠와 상현사 한텐구가 카타쿠리 앞에 나섰는데 카타쿠리는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그대로 무장색으로 강화된 떡주먹으로 이들을 좁히기 시작했죠. 카타쿠리는 엄청나게 열이 받은 상태라 검은색 폐기를 엄청나게 날카롭게 사용했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전부 읽어 모조리 도륙을 내버렸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고드름들이 엄청나게 떨어지며 카타쿠리를 덮쳤고 카타쿠리는 그 고드름들을 피하는 과정에서 입을 감싸고 있던 머플러가 벗겨졌죠. 앞에서 상현이 도우마가 등장하며 오호 당신은 아주 추하게 생긴 입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걸 꽁꽁 숨기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라고 웃으며 말했고 카타쿠리는 그럼 죽으면 된다 라고 하며 삼지창을 드릴처럼 회전시키며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고 도우마가 얼음 혈기술을 날리자 그 얼음들을 뚫으며 나아갔고 곧이어 도우마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더니 이 정도 뚫림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고? 라고 하며 도우마가 할 말을 대신했고 도우마의 구멍 뚫린 부분을 떡을 발라 그 부분이 재생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죠. 그러자 도우마는 당황했고 내 입을 본 대가다 라고 하며 수많은 떡주먹을 날려 도우마의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륜창으로 도우마의 목을 전부 뚫어버렸고 도우마는 소멸하게 되었죠. 그때 상현일 코쿠시보가 나왔고 카타쿠리는 코쿠시보의 눈에 상현일 표식이 있는 거 보고 저 녀석이 아이들을 다치게 한 녀석이란 걸 알았고 폐양색 폐기를 내뿜으며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코쿠시보는 엄청난 중압감에 몸이 본능적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이런 강한 상대는 처음이라며 두근거리기까지 했죠. 코쿠시보는 곧바로 달의 호흡 자세를 취한 뒤 수많은 참격들을 카타쿠리에게 날렸고 카타쿠리는 눈을 번뜩이더니 그 참격들을 전부 피해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 정도의 회피력을 가진 이는 처음 봤고 꽤나 놀랐죠. 저자에게도 나와 같은 세계가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카타쿠리가 떡주먹을 코쿠시보에게 날렸고 코쿠시보 역시 내비치는 세계를 사용해 카타쿠리의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이 정도쯤은 피해낼 수 있다고 말하라고 했나? 그럼 이건 어떠지? 라고 하며 떡주먹을 수십 개를 소환해 난타를 했고 하나하나에 엄청난 위력과 스피드의 주먹이 날아갔고 코쿠시보는 몇 개는 피할 수 있었지만 쏟아내는 주먹을 전부 다 피하지 못해 서서히 난타를 당하기 시작했죠. 한방 한방 맞을 때마다 온몸이 파괴될 것 같은 충격이었고 자신의 월등한 재생력도 이 고통을 전부 무마시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토록 무력하게 당해본 기억은 요리치 이후에 처음이었기에 멘탈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이렇게 허무하게 질 수 없다며 괴물의 모습으로 각성하기 시작했고 온몸에서 칼이 튀어나와 맞받아쳤는데 카타쿠리는 땅에 손을 대 지면을 떡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런 코쿠시보의 온몸을 떡으로 휘감아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떡에게서 벗어나려고 버둥대며 온몸의 칼로 떡을 베어내려고 했지만 쫀득쫀득한 떡이 이미 칼에 들러붙어갔고 코쿠시보의 온몸을 지부시켜버렸죠. 그러자 코쿠시보는 목만이 남게 되었고 카타쿠리는 일륜창으로 코쿠시보의 머리를 박살내며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걸 본 무자는 공포에 짓눌리며 도망가려고 했고 나키메에게 저 녀석을 무한성에 묶어두라고 했죠. 하지만 무자의 빤스러운 미리에지안 카타쿠리는 그대로 떡을 뻗어 무자의 진로를 방해했고 나키메가 황급히 무한상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자 무한상의 지면을 온통 떡으로 만들어버리며 나키메가 조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무자는 나키메에게 이 멍청한 것 어떻게든 해봐 라고 소리쳤고 나키메는 허둥지둥대고 있었는데 어느새 바닥의 떡이 나키메의 몸을 타고 올라가 질식시켜버렸죠. 무자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냐며 감성을 호소했습니다. 카타쿠리는 넌 내 귀여운 동생들을 괴롭혔다. 그것만으로도 넌 죽을 이유가 충분하지 라고 하며 떡주먹을 날려 무자의 복부를 강타했죠. 하지만 무자는 나를 그런 허접한 공격에 무너진 다른 혈기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며 몸에서 촉수를 끄집어내 카타쿠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카타쿠리 역시 몸에서 무장색으로 강화된 떡을 무장의 촉수수만큼 끄집어냈고 그대로 부딪히게 되었죠. 무장과 카타쿠리의 엄청난 안타 공격은 무한성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무자는 자신의 힘이 좀 딸리자 주변에 쓰러져 있는 혈기들을 촉수로 잡아먹으며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키메도 흡수하는 바람에 무한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때 밖에는 카타쿠리가 혼자 무한성으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하게 도우러 온 귀살대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무자를 보자마자 각자의 호흡으로 무자를 공격했습니다. 무자는 지금 너네 같은 버러지들을 상대할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촉수로 주두를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카타쿠리가 지면을 떡으로 만든 뒤 엄청나게 큰 손바닥 모양의 떡을 끄집어내 무장을 붙잡았고 무장색으로 강화된 떡이었기에 무장의 촉수가 그 안에서 삐져나오지 못했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무장의 양에 귀살대 주들이 자신들의 염원을 담은 호흡의 검술을 쏟아냈고 무장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그 검들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주들은 무장이 재생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 거의 온몸을 가루로 내버렸죠. 그렇게 비명과 함께 소멸한 무잔 모든 게 끝이 나자 모두가 부둥켜 안고 행복했는데 카타쿠리는 순간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있지 않음을 깨닫고 황급히 가리려고 했죠. 하지만 주들은 모두가 달려와 카타쿠리를 꾀하느며 덕분에 우리의 염원을 풀 수 있었다면서 감사를 표했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입을 보고서도 아무런 충격을 받는 것 같지 않아 안심을 했습니다. 타마요는 카타쿠리의 전투 중 얻었던 무장의 피로 인간이 되는 약을 만들었고 레지코와 유시로 상현육이었던 다키 휴타로 남매 그리고 본인을 인간으로 되돌렸습니다. 인간인은 다키는 카타쿠리에게 무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죠. 그리고 레지코와 탄지로 역시 카타쿠리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후 부상을 입은 오바나야 무이치로 미치리의 병문안을 갔는데 그들의 부상은 앞으로는 검을 잡기 힘들겠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 없을 정도였기에 안심했죠. 특히 오바나이는 자신의 입을 더 이상 붕대로 감지 않았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한 오바나이의 모습에 속으로 훈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후 귀살대 주들과 함께 돈을 먹으며 최후의 만찬을 즐겼고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작별 인사를 한 뒤 자신이 왔던 동굴로 다시 돌아가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카타쿠리 같은 경우 원피스 세계관에서 상황의 2인자이고 주인공 루피에게 패배해 압도적인 최강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진 능력과 설정들을 보면 이런 귀칼 세계관에서는 충분히 먼치킨 캐릭의 강함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전개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